오늘 하루 종일 너무너무 고생했고요. 특히 지방 멀리에서 온 친구들 이렇게 와서 다시 한번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점수 매긴 내내 너무 마음이 막, 제가 다 손으로 일일이 엑셀에다 다 이렇게 입력했어요. 하면서 또 막 감동도 했다가 막 그랬어요. 아무튼 너무너무 고생했고요.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오늘 상을 받든 안 받든, 그쵸? 행복하잖아, 우리, 그쵸? 행복한 만남이었길 진심으로 바라고,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열려서 저는 교수가 된 걸 너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네. 이제 차례대로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네, 이석태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석태라고 하고요. 많이 떨리셨죠? 네. 네. 떨렸는데도 다들 너무 열심히 잘해주셔가지고 보는 내내 되게 집중하게 됐어요. 네, 저는 이제 디자이너 입장에서 그 패션 모델 분들이랑 많은 작업도 하고 이렇게 이제 보는데, 사실은 되게 참 패션 모델이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렵기도 하고 참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옷을 만드는 직업이니까 만들었다가 잘못되면 또 이렇게 다시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패션 모델은 그 짧은 순간 안에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오늘 제가 이렇게 뭐 심사를 하는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석이나 다름없으니까 뭘 워킹을 잘하고 막 이런 거보다 되게 그 어떤 정신이 딱 보이는 분들, 예, 그런 분들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받고, 그리고 여기 오늘 그 넥스트 탑 모델 그 제목처럼 앞으로 성장하셔가지고 세계적인 탑 슈퍼 모델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골프 매니지먼트 노선미 대표님의 총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선미고요. 월프라고 신생회사인데, 요번에 4개월 전에 오픈해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바쁜 시간 중에 오디션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사실 기대를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친구들이 왔겠지 하고 왔는데, 너무 좋은 인재들을 찾을 수 있어서 기쁘고, 그리고 다 데려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했고요. 꼭 저랑 미팅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충분한 기회를 주신다고 하신 것 같네요. 다음은 COL 엔터테인먼트 이영림 이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OL 엔터테인먼트 이영림 이사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입장에서 탐나는 친구들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건, 오늘 다 답이 아니고 지금부터 잘 만들어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과 가지고 잘 만들어서 좋은 상품으로 좋은 무대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SM 엔터테인먼트 그룹 S팀 황정주 실장님 총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팀의 황정주 실장이라고 하고요. 오늘 와서 이제 저 여러 오디션을 많이 다녀보기도 했지만, 되게 또 굉장히 심사하는데 굉장히 많이 힘이 들었고, 그만큼 되게 좋은 친구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H모델 최영식 실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모델 최영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모델 무대 잘 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업계에서 일하면서 계속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YGK플러스 전민정 차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GK플러스 전민정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수상 여부를 떠나서 51명의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본인들 꿈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니퍼 모델 매니지먼트 배영민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들 오늘 너무 멋있었습니다. 저 다 같이 박수 한 번만 다시. 네, 저희도 이제 제니퍼 매니지먼트가 이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많은 친구들도 보고
이런 행사도 저희가 초청 받아서 오기도 했었는데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고 다들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끼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이 다가 아니니까 또 노력해야 될 거 노력하고 해서 더 멋있는 모습을 벌써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이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정말 고생해주신 심사위원분들께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